주가 화학 업종에 대한 주가 반등이 주가 상승세가 좀 흥미로운데 그 전에 하나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이번 주 초에 국내 LG화학과 애경유화에 대한 반덤핑 예비관세가 부과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보호무역 관련된 부분이 이제 시작된 것이 아니냐라는 점에 다소 좀 걱정을 많이 했었지만 이 이슈를 바로 조금 피해가는 것 같거든요. 이 그 반덤핑 예비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이슈인가요? 네, 뭐 먼저 반덤핑 예비 관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면 본래 취지는 수출국 입장에서 막대한 이제 독점권이나 힘을 가진 수출국 입장에서 또는 수출 기업 입장에서 수출을 하는 수입국의 기업에 굉장히 저렴하게 상품 가격을 낮추어서 판매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수출국이 조금 힘이 강한 나라의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수입국이 힘이 좀 약한 기업이나 나라의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반대의 경우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수출에 대한 제재가 향후에는 계속해서 이어지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미국 상무부가 애경유화나 LG화학을 비롯해서 그 한국의 가소재에 대해서 예비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 과소재에 대해서 뭐 크게 매출 비중이 높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미 수출에 있어서 그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종합화학업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애경유화 같은 경우에는 가소재를 전문을 하고 있어서 뭐 어느 정도 주가의 하락 그 여유는 되겠지만 저는 펀더멘탈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센티멘탈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우신 차장께서도 지금 뭐 이번 반덤핑 관세 예비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크게 악재는 아니다라는 데 동의하시나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는 동의하고요. 뭐 말씀 대부분 해주셨지만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가소재 관련돼서 나온 부분 전체 매출에서 단자릿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중 자체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시행이 되더라도 기업들의 매출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은 굉장히 미미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가소재라는 게 플라스틱을 만드는 제품을 뜻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5% 미만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매출 비중에서. 그래서 사실 그 부분 자체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지금 반덤핑 예비관세라고 하잖아요. 지금 확정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예비관세로 올라왔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확정치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확정이 된 부분은 또 아니라는 측면 이런 부분들 같이 이제 고려를 한다면 사실 주가 측면에서는 단기적인 그러한 내용으로만 받아들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사실 이번 그 관세가 매겨진 그 비율 역시 뭐 한 4에서 5% 정도로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닌 만큼 이번의 조치가 뭐 화학업 종의 전체적인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해 국내 그 철강 업계에 냉 강연판에 대한 이 덤핑 관세가 또 있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 화학 제품 등에 대한 어떤 압박과 이런 관세 적용 등이 더 확대되지는 않을까라는 부분 등을 투자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걱정하고 계시기는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반덤핑 가능성에 대한 부분 등은 전혀 없는지 이 점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서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죠. 이제 추가적인 제재나 뭐 이런 부분들 가능성이 좀 낮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가능성 측면에서는 열어둬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결국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될지 이제 결과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일관된 그러한 입장을 견지를 해주고 있죠.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이제 작년에 이제 철강 업종에 대한 그러한 관세 부분도 있고 이번에 이제 가소재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도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다른 섹터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열어놓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금
지금까지 나온 그러한 제재 내용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가능성 자체는 열어놓고 좀 지켜보자라는 입장입니다. 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조금은 뭐 생각이 좀 다른데요. 저는 가능성이 열려는 있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 한 차례 위협은 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좋았던 화학 제품 가격이나 스프레드 가격의 상승세가 조금은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욱더 강하게 제재가 들어온다라면 이 상승세의 안정을 비롯해서 오히려 꺾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일례로 그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그 도쿄 상품 거래소에서 천연 고무 가격이 12% 하락했습니다. 이 하락한 이유가 그 상품 중개인의 천연 고무 고객 정보 제출을 좀 지시한 부분인데 투기 자금에 의해서 급등한 고무 시장을 조금 진정시키기 위한 이런 제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를 조금 더 해석해 보자면 천연 고무 시장이 이제 가격이 하락한다라면 당연히 뭐 합성 고무가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뭐 합성 고무의 원료로 쓸 수 있는 부타디엔도 뭐 하락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미국 입장에서도 그는 그리 달가운 뭐 상황 아닐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욱더 추가 제재가 있다라면 두 대 세 대 더 이상 때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품 시장의 급격한 뭐 위축은 그 누구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가능성이 낮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국내 화학 업종에 대한 투자 매력에 대한 판단을 우리 순수하게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국제 유가의 향방이거든요. 특히 최근 산유국들의 감산 관련 소식 등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 보니 앞으로도 좀 유가가 더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현재 시장의 정론인데 이렇게 유가가 오르는 상황이 국내 화학업계 또 그 화학 관련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실적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이에 대한 평가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뭐 몇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WTI 유가만 놓고 보게 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단 60달러 선으로 좀 한정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50달러대에서 뭐 전일 같은 경우는 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안착하는 모습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 정도로 일단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그 계획에 있었던 그런 산유국들의 그런 감산 이러한 부분들이 속속 이행이 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유가 안정화에 어느 정도 이제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수요와 공급 측면이잖아요. 근데 지금 공급 측면에서 줄어들다 보니까 유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서 버텨주는 그러한 모양새인데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결국은 석유 산업이라든지 내지는 셰일가스 산업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지속적인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또 유가에는 유가 상승에는 어떻게 보면 방해가 되는 또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공통적으로 봐서는 저는 이제 유가는 어느 정도 50달러 선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지만 상방은 한 60달러 선으로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안정화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셰일 오일의 영향이 크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한 부분이 크다라기보다는 영향을 일정 부분은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이게 단기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유가의 상승을 어떻게 보면은 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 억누르는 요소는 될 수가 있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하면 유가는 좀 제한적인 상승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결국은 화학주는 결론적으로 저는 세컨더리 업종으로는 굉장히 좋은 업종이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일단 정제 마진에 대한 개선 그리고 사실은 화학주가 지금 이제 와서 뭐 얘기가 나올 것들이 아니라 사실 2015년부터 이미 한 2년 정도 상승이 나타났는데 실적 개선세 굉장히 놀랍게 업종 내에서는 사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종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화학 업종도 굉장히 눈부신 실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중국발 수요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공통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세 그리고 추가적인 실적 성장도 가능한 그러한 섹터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다만 앞서서 이제 이권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이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부타디엔 가격 상승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 좀 짚어주셨잖아요. 그럼 종목별로 좀 선별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종목별로는 좀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세요? 네. 뭐
먼저 저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 환율이나 유가의 방향성을 여쭤보시면 저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드리거든요. 상당히 너무 어려운 주목을 제가 좀 여쭤봤는데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주목하는 부분이 그 정제 마진이라고 봐요. 정제 마진. 네. 정제 마진이 지금 뭐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이 한 6불 정도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4분기까지는 이익 강세가 어느 정도 이 스프레드에 의해서 조금 마진에 의해서 발생했으나 향후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쉽진 않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 정유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하지만 그 종합 화학 업체 중에서 저는 LG 화학에 대해서는 그 실적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 연간 영업이익이 1조 9천억 원, 5년 만에 최대 이익을 달성했죠. 그리고 소형 전지나 ESS 부분에도 적자 부분을 조금 축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롯데케미칼이나 대경 유아에 비해서 조금 상승률이 적은 편입니다. 실적 증가세에 비해서 그 이유는 부타디엔 이런 면도 있겠지만 전 앞서서 있었던 LG 생명과학 간의 그 소규모 합병도 충분히 이슈가 되었고 주가의 매수세를 조금 더 늦추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상황에서 다른 타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싸게 느껴지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최선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 정유 및 화학 업종들에 대한 실적 변화가 그렇게 액티브한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지난 2년 사이에 그만큼 좋았었기 때문이고 또 올해 실적 정말 역시 그렇게 썩 낙관적인 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안정적인 이익 구조를 갖췄다라는 것이 우리 정유 화학 업종 등에 대한 투자 매력이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어떤 경기 변화에 내성이 좀 강한 업종으로 변모했다라는 쪽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실적 발표를 했었던 SOE뿐만이 아니라 최근 국민연금의 어떤 편입 종목들에 대한 비율 변동을 살펴보더라도 이 화학 업종에 대한 편입비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좀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내용에서 이 화학 업종에 대한 투자 매력이 그만큼 이제 이미 이어졌다라고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봐야 할 업종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작년 연말부터 연초까지 춘절에 대한 그 재고를 쌓는 그런 이슈 추가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취임 때문에 상품 가격이 먼저 반응한 모습 보여주었는데 트럼프 취임 이후 그리고 춘절이 마무리되면서 상품 가격이 조금 조정받지 않겠냐라는 중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론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품 가격은 아직까지 점진적이지만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꺾일 만한 그런 수요나 공급 초과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꾸준한 지금의 상승세 유지할 수 있을 거다. 단지 증가율 면에서는 조금은 앞서 보여줬던 증가율을 보여주기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비랑 그 제품 가격 그 차이인 이 스프레드가 꺾일 때 사실 조금 이게 두남한데도 주가에 반영이 되잖아요. 엄청, 네. 언제까지 좀 이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계세요? 작년 하반기 같은 게 원래 그 계절적인 비수기죠.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스프레드를 보여줬다는 자체가 주가가 굉장히 환호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성수기 때 얼마나 중요한 건 눈높이겠죠.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도 확답 못 드리겠습니다. 아쉽네요. 전체 지난 그 저유가가 지속되었던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우리 화학과 정유 기업들이 보여줬었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그 정제 마진과 스프레드 전략이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떤 고도화된 어떤 생산 시설을 갖고 마진을 잘 남길 수 있는 생산 구조를 구축했다라는 점이 국내 기업들에 대한 어떤 투자 매력으로서 어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화학 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 전략과 관심 종목에 대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박우신 차장에게 들어볼까요? 일단은 제가 앞서서 이제 세컨더리 업종으로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앞서 이제 국민연금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사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런 화학업종의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변동폭이 적고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좀 안정적인 섹터에 자금이 좀 집중되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한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화학업종 보실 때는 소위 말하는 이제 화학 섹터의 대장
롯데케미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매력도 측면에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LG화학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제 사상 최대 이제 매출을 발표를 한 SOIL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추가적으로는 SK 이노베이션도 지금 다우케미칼의 사업 부분을 인수하기로 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하이닉스부터 시작을 해서 머티리얼즈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SM 코어라는 회사도 있었고 SK 그룹이 딴 건 몰라도 투자는 기가 막히게 한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도 그러한 관점으로 SK 그룹 내에 그러한 성장의 관점으로는 한번 지켜볼 만하겠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건 과정께는 조금 다른 내용을 질문해보고 싶은데 이 정유하고 화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유가의 등락에 따라서 서로의 어떤 투자 매력이 좀 상이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정유화 이 두 업종의 산하를 콕 집는다라면은 어느 쪽의 매력이 더 우선순위가 크다라고 봐야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네. 저는 화학 쪽이 조금은 낫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화학업체들이 P와 Q 중에서 Q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은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 자체가 조금은 뭐 슬로우한데 비해서 영업이익률, 영업마진이 증가된다는 것 자체가 과거에서 이런 그 힘들었던 그런 고난을 다 겪고 체질적으로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 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과연 이제 P와 함께 Q가 수요에 의해서 Q가 같이 증가하는 부분도 충분히 그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으니까 저는 조금은 더 화학 업체에 대해서 그동안 힘들었던 고통을 이제 인내한 부분을 조금 결실을 맺을 단계가 온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멋들어진 노래가 더 좋게 들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화음인데 그 점에서 현재 삼성전자를 포함한 IT 업종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정유화 화학 업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업황 호조까지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안정된 이익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 매력으로 어필할 수 있는 화학 업종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특징 업종 알아보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